11 주제 건방이라고? 석궁에? 제국이 진짜 부유하긴 한가 보다. 아직도 다 못 잡았니? 기사도 많았네, 중기병에? 아, 진짜 강하다, 대자보. 이 정도는 돼야지. 할 맛이 나지. 양성도 쉽고, 전투력도 높고. 5가 최대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약한데. 일단 돈을 위해서 가져가 줍니다. 갖다 팔죠, 뭐. 350원. 염치 2500. 글자 하나. 수확이 없는데, 거의? 어, 왔다, 왔다, 왔다. 120명. 검투사 셋, 기사 다섯. 아, 필멸자. 십자가 여덟. 아. 경보병 7명, 중보병 6명. 그 밑에 애들이 7, 12, 15, 16, 14, 21, 35. 아, 붙을만 하네요. 붙죠. 이리 와봐. 네? 아, 누구 맘대로 횡단이 합류를 해요? 아니. 아, 나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니지? 아니, 어떻게 횡단이 영주군에 합류를 하냐? 미쳤나? 일단 한번 부딪히고, 아들 같으면 빼죠, 뭐. 빼도 안 잡힐 거기 때문에, 이길 것 같으면 이기겠습니다. 여기 횡단은 강해요. 그래도 강탈자기 때문에, 드샤르기 때문에. 대체 어딨는 거야? 250이나 있는데 나오지도 않네. 배틀 사이즈가 530이라서, 250명이 전부 나왔을 거예요. 한 번에. 여기 끝이야? 자, 여기 끝까지 오면 안 돼. 일단 언덕으로 와봐. 뭐야, 안 와? 없어? 뭐야? 가자, 그럼. 어, 이거 이상한데? 뭔가 좀 꼬이는데, 자꾸? 아, 보통 이러면은 저기 먼저 달려오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아빠다. 아니야, 일단 달려봐라. 어디 있는지 보게. 거기 있어? 아, 이제 내려올 때 치면 좋은데 안 내려오겠죠? 쟤도 바보가 아니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날 따라오게 하고. 저기 있네. 꿈을 거리네. 아, 먼저 올라간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달려가게 해요, 그냥.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언덕만 먹으면은 교환비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진입을 시켜줍니다. 제가 내려가서 강한 녀석들 썰어주죠. 아이, 처음 부딪힐 때가 좀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걸 따질 만한 여유가 없네요. 가서 좀 해치워줄래? 그래. 오, 잘 잡는데? 민병한테 당하냐. 아이, 어쭈? 교환비 괜찮아요? 어, 교환비는 죽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갈리겠는데. 교환비 좋아요. 아, 뭐야. 잡고, 아! 어어, 좋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한 것 같아 아마도. 이거 애매하게 지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빼는 게 난데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네는 병종이 전부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큰일 났는데 잠깐만. 뺄까?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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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야 아니야. 내가 얘네를 어그로 끌어주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어. 잡! 잡! 아, 야, 그건. 그건 좀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어, 어! 빼야돼, 빼야돼. 어, 여섯 명 죽었죠? 150명 죽이고. 어, 떠납니다. 아, 아깝다. 이길만 했는데, 아이씨. 그래도 이제 수술이 높으니까 좋긴 하다. 아. 성전 둘. 강탈자 많으니까. 파타. 마단. 잠깐만. 나 여기서 증집하면 이제 아, 드샤르 나오죠? 아직. 아직 드샤르예요. 레이븐스턴트 파이어 지베인. 에, 저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 좋아. 좋아요. 도적대 공격도 하고 있으면은 도와줬을 때 친밀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집을 많이 하는 도움이 됩니다. 됐나? 어 너희가 갖고 아홉 명. 어 좋아.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그래 전쟁하려면은 이 정도 있어야죠. 한 분만 더 징집하겠습니다. 코코시 가서 어 떠날 거야. 아 이건 아니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산 찬두. 찬두도 어 좋아요. 94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토바에서 음식을 챙기고 종류별로. 아 소금 싸다. 가자 가자. 이 정도 가자. 이리 가자 하고. 소금 무역에 좋죠. 육포 가져갑니다. 과일 포도 저렴하네요 의외로. 가져가고 대기를 여기서 해주죠. 돈 내면서. 내일 아침쯤은 다 차겠지 뭐. 밤에 행군을 하면은 차이가 떨어져요. 낮에 가야 돼요. 여기서 아침까지 기다려주고요. 밝은 때. 자. 어 좋아. 강탈자 많아. 이런 애들 노려야 되는데. 아! 지금 얘를 이기면은 제가 친밀도가 쌓입니다. 이 하지 사이루칸. 근데 병사가 있니? 아 미묘한데?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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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라와. 34. 어, 34? 좀 그렇다. 미묘한데? 이리 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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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지금이야! 가자, 가자, 가자. 아, 잘 보세요, 잘 버텨졌어. 아,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면은 영합니다. 진영이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옆에서 궁수 라인을 칠 수 있죠. 먼저 이쪽 나무에 부딪힌 다음 내려서 싸우겠습니다.
검이 길기 때문에 내리는 게 좋아요. 어, 미묘해. 좋아. 어, 좋아. 잘 붙었어. 강의 애들인가 보지. 너가 강의 십자고? 딱 십자다야. 어, 예. 십자기 사단, 검투사, 창잡이. 이게 은근 세네. 너도 검투사였어? 검투사가 왜 소름 돋는다, 치사하게. 너 왜 다 내렸냐? 아하, 명당이야. 이 게임은 딜을 쓸 때가 가장 강해요. 이겼네요? 아, 이겼어. 잡아, 알아서. 아, 수술이 높으니까 하나도 안 죽네.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제 수술에 영향을 받죠. 안 죽어요, 함부로. 좋아. 됐나? 예이. 9명, 99명. 포로일 뿐이야. 도와줬으니 관계가 무려 5나 올라가고 세력 관계도 올라가고요. 명예도 얻었죠. 아, 어, 너무 좋아. 습격자 4명, 강탈자 2명. 귀족은 먹어야 됩니다. 귀족은 최고예요. 귀족은 먹어야 돼요. 귀족은 돈 내고 명성 바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지 않겠어요. 아, 노래 잔잔한 것 봐. 너무 좋아. 이 정도 가져가 주고요. 괜히 사는 소금. 무역을 할 필요가 없구만. 전쟁을 잘하니까. 일 잘 풀이네. 성전 습격자 둘 정도면은 뭐 양호하죠. 병이 좀 섞이는 감이 있지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소금도. 음식을 아예 사주고 좀 오래 싸우겠습니다. 소세지까지 사고. 음식을 다양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많이 사면은 사기가 한 가지만 오르는데 종류가 많으면 다양하게 오르기 때문에 도망갈 때 한 사기 20 떨어져도 괜찮죠. 아, 여기 얘네 요새였니? 몇 명이나 있는데 벌써 포위를 했어. 아, 300명이야 그래도? 나도 간다. 여기 왕이 누구였더라?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지? 우리나라 왕이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잠시 특한. 너가 왕이었냐? 아니지. 아, 영재는 아직 먹은 게 없어서 안 나오네요. 나도 여기서 대기하죠 뭐. 이번에 껴서 모인다. 아, 왜 그래. 왜 25,000원에 있으니까 뭐. 내일 아침 너무 조용하잖아. 강탈자 둘. 저기 언제 먹을 거야? 아, 너 먹고 나한테 보고해. 먹고 다시 뺏겨. 내가 다시 빼줄게. 오케이? 저거 먹을 거면 이거 먹지. 저거 다 주고. 아이, 군단장 타티오스. 미묘해. 총독 팔아주죠. 5,000원이면 충분하죠. 네, 5,000원 받아주고요. 왔다. 대박이야. 군단장. 어, 내 거야. 100명이어도 짤짤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 있어요. 가자. 아, 이건 그냥 달려가야겠다. 아, 병종이 둘이기 때문에
두 명이 합한 거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좋아요. 그냥 바로. 괜히 애매하게 지점 짜고 있으면은 또 머리 따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차단을 해줘. 진영 짜기 전에, 그래, 올라가기 전에. 보병 위주기 때문에 석공병들이 자리 잡기 전에. 파이어즈맨이 왜 있니? 아, 압도적이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예이. 포로. 좋아요. 너 프로야? 무관심은 무슨 무관심이야.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야. 아, 흑색 그림 좋죠. 올려주고 가져옵니다. 아, 진작 이렇게 모을 걸 돈. 일단 이것만 팔아주고. 방금 죽을 뻔한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가져. 아, 그만 와. 싱갈족. 싱갈라버리는 소가 있어. 조셀린경. 아, 저거 팔아주고 300원밖에 안 해? 아, 다 말 걸어서 보내줍니다. 8,000원, 4,000원. 얘네가 사가는 쪽이 훨씬 돈이 되는데, 그래도 뭐 4만원이면은 훌륭하니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습격자. 아, 기초 기병이 필요한데. 우리 드샤르 얘네가 많이 세거든요. 거의 한 티어가 세기 때문에. 아, 여기 아니잖아. 음식 있니? 음식. 아, 이거 팔러 왔지. 이렇게 그리브. 이렇게 올리고 치즈 두 개, 1,000원 받고 갑니다. 솔더를 아직도 못 먹었냐? 아, 이제 싸운다. 얼마 남았어? 45명 껴야지. 나 없이 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렇게 침묵을 달릴 수 있죠. 가진 건 좋은데. 칼리파 마하드. 칼리파 비만이었나, 나, 왕이? Be sure do not take lightly encroachments into our territory. 바하툴칸. 바하툴칸이 왕이구나. 우리나라 왕 이름도 모르겠어 이제. 죄다 이름이 많아서. 여기다 여기다 얘다 얘인가보다. 얘인가보다 400짜리 아니, 400짜리요. 여기다, 여기. 누가 받을 거라 생각해? 난 너의 선택을 지지하여. 이렇게 하면 침묵을 달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건 내가 나중에 뺏을 거야. 멍청해서 모른다고. 아, 평화조약. 아, 좋아요. 잘 팔았다, 잘 팔았다. 아, 큰일 날 뻔했는데. 포로 그냥 넘기는 게 낫네요, 역시. 아, 이거 먹고 뺐으면은 미묘한데. 좋아.
너희는 파이어즈 베인이랑 싸워야 돼. 이걸 뺏어야지 뭐하는 짓들이야. 자존심도 없어? 왔다. 파이어즈 베인이냐 하필? 대자로 데리고 있는 애 없나? 일좀 하라고! 노예 상인들아. 노예를 좀 데리고 있으란 말이야. 토바 부근에서 적부대가 감지됐다. 땅이 몇 쪽이나 된다고 적부대까지 발견하고 그러세요? 이거 뭔데 다 뺏겼어? 뭐야? 개판이구만. 가서 이거 뭐야? 이거 어디를 도와야 되느냐? 어디 도울 거 생각이 안. 야를 이목구서 도와주고 싶은데. 명예 얻어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자. 파이어즈 베인.